어른 김장하라는 나오는 주인공 분이 정말 뭐 언론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주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7년간 장학금을 받았었고요. 외교관이라서 뭐 자주 그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뒷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젊으셨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여전하신 선생님 모습을 다시 영상으로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각박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저희 이사장님처럼 이렇게 이름도 없이 묵묵히 좋은 일들을 여러 다방면에서 이렇게 꾸준히 해오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걸 통해서 아마 좋은 이사장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우리 사회로 많이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판타지 같으신 분을 다시 한 번 더 뵙게 돼가지고 정말 이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했었어요. 이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 이사장님께서 이제 국가에 기부하시는 장면,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냥 그 이사장님은 이름만 생각하고 떠올려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분이죠. 그 출연하신 분 하신 말씀 중에 김장하 선생님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뜻이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을 정말 크게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부족한 것은 돈이 많아서 막 베푸는 이런 사람이기보다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10월 달 내내 뭐 이태원 참사니 뭐 이렇게 되게 힘들고 뭐 그랬었는데 이거 보면서 좀 뭐 따뜻한 적었다고 했을까? 뭐 행복감을 느꼈다고 할까? 너무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에게 얘기가 진짜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키로 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영화로 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래서 영화로 보는 맛이 또 있으니까 영화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고 꼭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영화관에서 관람해주세요. 감사합니다.